최수근 상병 사건의 중요한 그런 인터뷰가 있어서 같이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에서 5월 2일 날 철회하겠대요. 최상병 특검법 진퇴양난에 빠진 국민의힘. 왜 진퇴양난에 빠진 것 같으냐. 4월에 철회해야 되냐. 5월 철회는 얘기가 나오는데 5월도 늦는다고 얘기를 하느냐. 솔직히 저도 5월이 늦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7월이 지나면 관계자들의 통신기록 보존기간이 지나서 삭제되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거. 난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정신 차려야 된다고 봐요. 이게 핵심이에요. 7월이면. 네. 그 전에 이게 특검으로 간다면 특검을 구성하는 데만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더군다나 쟤네들 침대 축구하고 그러면 시간이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리고 거부권 또 가져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부권 하면은 거부권 갔다가 오는 시간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7월 지나. 그러면 어떻게 해? 사실은 지금 이 글을 쓴 사람이 바로 지난번에 그 서대문에 그 출마했었던 바로 네. 김규헌 예, 전 검사 출신으로 지금 현재 변호사로 있는 네. 김규헌 변호사인데요. 네. 검사 출신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 경력도 있고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주장을 쓰고 헌병대를 다녀와서 이 사건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이 사람이 여기에 쓴 글 두 번째 단락에서 보면 만약에 이 7월이 지나서 하게 되면 예, 너무 늦다. 그래서 당장 4월에 처리해야지 5월도 늦다. 그래서 특검이 아니라 이 기간을 놓치게 되면 특검 할아버지가 와도 진상규명이 힘들어질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빨리 처리를 해야 된다.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연결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요. 자, 오늘 이분이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잖아요. 하나만 예. 더 얘기하고요. 예, 요거. 바로 요건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김계한 지금 현 해병대 사령관인데 이 사람이 총선 바로 다음 날 아주 특이한 글을 하나 썼잖아요. 예, 예. 자기가 그 할 말이 많은데 네. 응? 보내 차 있다. 말을 못한다. 이렇게 지휘서신에 그런 걸 갖다 보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정치적 사안이 아니지 않냐. 후배인 최상병이 사망했는데 말을 해라. 이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문자를 받고 30분 후에 이 김계한 사령관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답장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그 네. 내용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 김규헌 그 변호사 아이고 이게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통화 중이라네. 아 예. 아 50분에 전화한다 그랬는데 예. 예. 아, 됐습니다. 지금 연결해서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규현 변호사님. 여기는 성수대로의 김성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예. 구독자 여러분들과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최상병 수사회합 진상규명과 박정훈 대령 명예회복을 위해서 활동하는 해병대 예비역 연대 법률자문 김규현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지금 저희들이 궁금한 게, 김규현 님이, 예. 하나는 이제 SNS에 글을 올리셨고, 또 하나는 예. 이제 김계환 사령관하고의 문자를 주고받은 것들을 갖다 폭로를 해주셨는데 우선 예. 문자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문자 어떤 취지로 문자를 보내셨던 예. 겁니까? 제가 이제 원래 김계환 사령관은 이제 옛날에 국회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알고 있었고 예. 총선이 끝나고 그리고 이제 최상병 특검법 분위기가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김계환 사령관도 여기 이 수사외압에 있어서 핵심 키맨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사람은 해병대기도 하니까 같은 해병대라면은 그래도 자존심, 뭐 곤조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진실을 좀 말해달라라는 거를 좀 한번 호소해보는 차원에서 문자를 보내게 됐습니다. 예. 문자를 보낸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제 해병대를 이제 좀 생각을 해달라. 해병대를 진짜 지키는 길은 사령관님이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과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과 우리 해병대 민심을 봐달라 이런 취지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왔습니다. 진정한 예. 해병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결과도 기다리지 않고 정치적 문제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인지 감사드립니다. 정말 해병대를 사랑하신다면 무엇이 해병대를 위한 길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정치적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위증을 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예. 예. 정치적 문제로 만든 건 애초에 수사 외압을 행사하면서 대통령실에서 뭐 그때부터 정치적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거는 사법의 문제죠. 수사의 문제고 사법의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끼어들어가지고 막 이상하게 뒤틀어버리면서 그, 이런 정치적인 그런 게 된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면은 당연히 수사를 했고 그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수사팀의 의견을 존중해야 마땅한 것이지. 그리고 예. 대통령실은 그 누가 보더라도 이제 특정 사람을 혐의자에서 빼기 위해서 부당한 개입과 지시를 하고 있는 게 명백한 상황에서 예. 그런 거를 보호해줘야 될 위치에 있는 해병대 사령관이 거기 부하 내동해가지고 부하를 항명죄로 몰아넣고 한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하고 진실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예. 이, 지금 진정한 해병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는 말이 굉장히 참, 이렇게 거슬립니다. 그러니까 예. 해병대를 사랑하고 해병대를 위해서 자기는 권력에 충성을 했다. 이런 얘기로 느껴지거든요. 예,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마치 그,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패한 아버지가, 막, 뇌물 받아먹고, 막, 이런 아버지가 가족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니들 다 밥 먹고 사는 거야, 막, 이런 느낌이죠. 너무 정확한 비유여서, 와, 한 방에 그냥 정리가 됐네요. 자, 우리 반장님도 좀 질문 좀 해주시죠. 그, 이제 우리 김기현 변호사께서 쓰신 글 중에서, 5월도 늦다. 그러니 4월 안에 해야지. 안 그러면 이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다 삭제가 될 거다. 예. 그런 우려가 깊다. 그런 그랬었잖아요. 예예.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 이 기록을 제가 볼 때는 예. 사실은 저는 신원식을 이렇게 임명한 것 자체가 예. 사실은 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한 특검에 대한 대비로 사실을 전 이 사람을 임명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이 기록을 어쨌건 간에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법적 조치나 이런 것들은 방법이 없을까요? 기록이 삭제되지 않도록요? 예,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예, 그게 일단 쉽지 기록을 이유는... 통신회사나 이런 데에서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어떤 그게... 법적 조치나 예, 긴급방안 이런 거는 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면 그 통신 기록에 누구와 예를 들면 A, B, C, D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예. 사람들을 알면 그 사람들의 통신 기록은 보존을 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지금 그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아. 나와 있는 거 이종섭, 김계환 뭐 이런 사람들이야 뉴스에 많이 나왔지만 예. 지금 뭐 왜 대통령이 임성근 그렇죠, 투스타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온갖 설이 난무하고 있고 정확하게 맞습니다. 모르잖아요. 그리고는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해서 수사를 행사하게 만든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지금 누군지 모른단 말입니다.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보존하라고 요청을 할 수도 없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통신사한테 너네들은 전국 5천만 가입자의 통신 기록을 다 보존해라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여하간 이거를 추진하는 그렇죠. 것이 그래, 가장 안전한 거다. 추진을 해서 예 그리고 특검 하면은 특검 보통 임명하고 특검보 임명하고 수사관 파견받고 뭐 이러고 나면 한 달 훅 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까지 고려하면은 적어도 특검이 한 6월 달에는 출범을 해야 6월 중에 조직 구성하고 7월 초부터 달리기 시작해가지고 통신 기록 7월 한 달 동안 확보를 할 겁니다. 예. 6월에 출범하게 하려면. 역산을 하면 지금 무조건 역산해도 4월 말이나 뭐 이때는 통과가 돼야. 예. 그러니까 지금 5월 특검을 임명하는 것도 국회에서 추천하고 하는 절차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런 거 5월 달에 하고 예. 6월엔 특검 출범하게 해야죠. 그러려면 지금, 4월에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신원식은 예상대로 이 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예, 그런 상황인데 지금 내 얘기 나오는 게 국회 본회의가 5월 2일이랑 5월 28일 이틀로 잡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럼 5월 2일 날 통과를 시켜요. 근데 만약에 거부권 행사된다. 그러면 28일에 재의결하겠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예, 28일 날 재의결하면 그것도 사실 좀 늦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사실 4월에 통과를 시켜서 거부권이 되더라도 5월 2일에 재의결을 하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뭐 일단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예. 아, 진짜, 한 가지만 더. 예. 그, 혹시 이 글을 쓰시고 난 후에, 예. 정치권 어떤 민주당의 어떤 정치인들, 이런 분들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은 좀 확인된 게 있습니까? 일단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준원 새상당 TF 맡고 계신 박주민 의원실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연락이 와서 물어보고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사실은 민주당 저의 원내대표실을 찾아갔었어요. 예. 예, 찾아갔는데 뭐, 예, 현실적으로 의사 일정을 4월달로 땡기는 거는 쉽지 않다는 뭐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왜죠? 그래도 국민의힘에서 받질 않는데 뭐 연락을 안 받는답니다. 단독으로 안 됩니까? 의석수는 충분하잖아요. 예? 단독으로는 안 되냐고요. 단독 처리. 단독으로, 그러니까 뭐 저는 그래서 그렇게라도 뭐 아무튼 다 이걸 좀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러고 나왔죠. 예. 근데 그 김진표 의장이 단독으로 하면은 그걸 받을지도 미지수일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의장실에다가도 어떻게 얘기를 좀 네, 요청을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김진표 이 저기 개. 녹색정의당의 장혜영 의원님 전화 와가지고 이것도 21대에서라도 정의당이 이거 노력을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이제 와서요?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이제 와서라도 하겠다니까 뭐 그건 감사하죠. 그리고 예, 네, 그 다른 의원 그뭐 저기 저 있잖아요. 국민의힘에 지금 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들. 예, 조경태님 뭐, 예. 뭐 그런 분들도 저희가 뭐좀 한번 찾아가 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조경태 외에도 뭐 대략 한 20여 명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고민 중이다라고 하니까 진짜 이렇게 좀 각개전투로 이게 정치력 아닙니까?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막 어디 여기저기 돌아다닐 때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선거가 약간 그런 걸 느꼈어요. 그 전에는 선거 전에는 4월 3일에 최상병 특검법이 그 본회의에 회부됐습니다. 예.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 그랬냐면, 제가 어떤 의원님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당장 내일이라도 통과시키자. 총선 전이라도. 예. 예, 그 말을 했었어요. 예. 근데,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는 뭐 그때도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그렇게 말을 했었으면 선거 끝나고 바로 움직여서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제 사람이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랑 이제 다르다는 거를 지금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예.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여쭤보려고요. 이재명 대표를 집어넣기 위해서, 꼬린시키기 위해서, 이화영 부지사에게 증언 조작을 했다라는 폭로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도 재판정에서. 그런데 검찰 출신으로서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패 먹고 술 먹고 했다는 그거 말씀이신 예, 1313호 거죠? 회의실에서. 저는 제가 검찰에 있었던 제 경력이나 저의 검사로서의 어떤 상식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저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라는 정도였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예.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천인이 공감할 그런, 일이죠. 만약, 그런 거에 그럼 검찰 만약에 해체해야 그게 되는 사실로 거죠. 이루어졌다면, 고거에 가담한 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징계받고 처벌받고, 징계가 아니라 뭐,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벌받아야죠. 형사 영화 처벌이. 킹덤 아니에요? 킹덤? 더킹. 더 아, 더 킹이지. 킹. 네, 그러니까 우리 김 변호사는 이거는 일반적인 평범한 검사들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실 좀 믿겨지지가 않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면은, 예, 이거는 그냥 안 보통 들어가죠. 이렇게 회의실에는 CCTV 다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네, 회의실에는 복도에는 CCTV가 있잖아요. 복도에는 있을 수 있죠. 네. 복도에는 있잖아요. 그러면 복도에도 그 방에 있네.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찍힐 거 근데 아니에요? 그게 다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몇 개월 전이면 보통 CCTV는 한 3개월이면 다 찍어주거든요. 2, 3개월이면. 아, 그렇죠. 예. 그리고 그래서 그런 건데,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을 회유하고 싶어 해요, 검사는. 예를 들어, 저도 이제 조폭수사나 뇌물, 지방 뇌물수사를 해봤는데. 예. 하면은 뭐, 예를 들어, 뇌물을 줬다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면 뭐, 이제 핵심 내부자. 예. 네, 이런 사람들의 진술을 받아내고 싶죠. 그 사람이 네. 입을 열면은 끝나니까. 그러면서 온갖 이 뭐 여러 가지로 입을 열게끔 하는데 제가 썼던 가장 큰 수단은 초코파이 주는 거였어요. 아이 참. 그러니까 평범한 검사들은 그게 한계예요. 검사는. 아니 그 평범한 검사들이 그게 한계예요. 초코파이 주고 콜라 주고. 아니, 그 정도, 그 정도. 야. 그리고 저기, 만약에 이제 구속됐다. 근데 이 사람이 뭐 부인이나 자식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 이렇게 거기 시켜서 증거인멸할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하면은 이제 거의 교도관 그 허락 맡아가지고 집에 전화 한번 할 수 있게. 물론 이제 스피커폰으로 해야죠. 그 내용은 우리가 다 들어야 되니까. 아, 그러면 유동규한테 그 정도. 예, 그 정도가 평범한 검사 할 수 있는 한계예요. 술을 주고 뭐 연호를 시켜주고 하는 거는 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아, 그러니까 그 유동규한테 했던 내연녀를 갖다가 그 만나게 직접 만나게 해준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일이군요, 사실. 누군가를 만나게 해주는 것도 그것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그건 당당하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유동규가 그렇게 했다고. 아, 그러니까 그게 그. 아무튼 사실이면 이건 박살이 나야 되는 거 맞아요. 근데 언론이 그걸 안 다뤄줘요. 사실이면 그, 박살 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오늘 네. 이렇게 연락 연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한번 예, 예. 성수대로 직접 한번 출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되십시오. 예, 네. 김규현 변호사였습니다. 저 이분이 지금 정말 정확하게 증언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형사부 검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걸 엄두도 못 내요. 이런 일을 저질렀다가 들켰다. 그러면 사표 내야 되는 거군요. 사표 정도가 아니라 파면에 파면. 이게 개별 검사가 또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수원지검장이 이걸 하고 그 위에서 수원지검장을 또 봐주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았으면 이게 됐겠습니까? 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어느 제가 같이 근무했던 제가 그 국가기관에서 검사들하고 네. 같이 근무를 했잖아요. 네. 어느 날 제가 회의에 딱 들어가는데 무슨 노란 봉투를 하나를 그 갖고 검사가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뭡니까 하고 그 차장 그 사람 높은 검사였어요. 차장 검사 정도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아니 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데요 그랬더니 경고장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뭔데 뭘 잘못했길래 경고장을 다 받아옵니까? 제가 그랬더니 무죄 자기가 맡았던 사건 중에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어서 그게 대검에서 경고장이 나왔다고. 그래서 아 맡았던 사건 중에 무죄나 이런 거 받으면 경고장이 나옵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그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또 저기 무죄가 나오면 경고장이 나온다고. 그래서 야 그러면 그냥 아무거나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군요 그랬더니 그 뭐 일반 사람들 잘 모르지만 아무거나 그렇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닌데 다만 한 가지 그런지 않은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네. 뭐냐면 정치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정치적 사건은 무죄가 나와도 경고장이나 이런 걸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건은 오히려 무죄가 나와도 오히려 이런 그 승진이나 이런 거에 도움이 되는데 바로 지금 이런 사건들은 검사들이 오히려 아무런 그 부담 없이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런 그 이화영 사건이나 뭐 이런저런 사건들에 대해서 이 검사들이 어떻게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 부담이 없다. 예. 바로 이런 얘기인 거죠. 여러분. 예.